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대인은 욕망의 존재다, 이런 말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근대를 일으킨 게 이성이라면 후기 근대를 일으킨 게 욕망이다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성이 욕망이고 욕망이 이성이라는 게 이제 다 드러났어요. 근데 어쨌든 욕망을 중심으로 인간의 문화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은 첫째로 끝이 없죠, 그죠? 드라이브라 그러는데 꼭그 운전할 때 드라이브와 같습니다. 드라이브. 욕망과 다른 말로 욕구라는 게 있죠, 그죠? 욕구. 욕구라는 것은 need입니다. N-E-D. need. 필요. 이거 필요죠, 필요. 자, 욕망과 욕구가 사실 크게 다릅니다, 이게. 우리 뭐 흔히 욕구나 욕망이랑 같이 쓰잖아요. 인간의 욕구, 흔히 인류학에서 욕구를 기본적 욕구나 파생적 욕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파생적 욕구라는 것은 욕구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장치를 사용하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그 마리노우스키라는 그 인류학자가 이제 그 용어를 썼죠. 그래서 아주 많이 알려졌습니다. 욕구라는 건 영어로 need죠. 욕구라는 건 필요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필요. 자, 우리가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필요하면 구하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든지 빵을 먹어야 되는 거고, 그 필요죠. 욕구는 필요와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은. 어떤 그게 또 결핍이라는 의미고, 배가 고프다, 그 결핍이죠. 그래서, 그런데 욕망은 그 욕구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욕망은 필요 이상, 필요에서 점점 더 나아갑니다. 더죠. 모아죠, 모아. 아까, 모아. 계속 나아가는 거야. 나가면 무한대죠. 무한대가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욕구나 욕망이나 구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필요도 욕망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필요한 걸 찾으니까. 근데 이제 계속 나아가면 욕구는 욕구 충족이 되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특히 동물들은 욕구적 존재입니다. 욕망적 존재가 아니야. 예를 들면 호랑이가 토끼를 사냥해서 먹었습니다. 그럼 배가 부르면 더 사냥하지 않아요. 또 배가 고플 때 사냥을 하죠. 그게 그 욕구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욕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욕구라는 건 해소가 되는 거야. 그 어떤 시점에 해소가 되는 거야. 배고플 때밥 먹는 거하고 비슷하죠. 근데 욕망이라는 것은 해소가 안 돼. 해소가. 그래서 매일매일 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량을 구하는 것, 이런 건 욕구적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20년 뒤에 식량을 확보한다든지, 100년 뒤에 식량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욕망에 속하죠. 지금과 아무 관계 없는데, 그냥 욕망입니다. 이 욕망이라는 건 이제 저축, 우리 저축이나 축적, 또 나가면 저장과 관련이 있어요. 저장. 이게 참 재밌는데, 우리 흔히 예전에 저축을 많이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저축, 돈을 축적하는 저축입니다. 저축 이외에도, 돈 이외에도 인간은 축적의 존재입니다. 축적을 하기 위해서 저장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간은 동물 가운데서도 영장류다, 마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좀더 이제 구체적 설명을 하면 욕망의 존재입니다. 욕망의 존재는 멀고 먼 내일을 위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저장, 저축하고 축적하고 저장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저장 기술 때문에 학자에 따라서는 이 계급이나 계층이 생겼다고 이런 말도 해요.
저장을 많이 하는 쪽이 이제 지배계급이 되고 이래 되죠. 자꾸 저장하다 보면. 그래서 그, 이 마지막 이 저장이라는 것이 인간 문화의 그 불평등의 기본이 됩니다. 그걸 특히 이제 그 루소, 장자크 루소, 에미를 절약, 교육론인데 에미를 절약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장자크 루소가 이 저장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보다 저장의 의미에 대해서 문명적 의미에 대해서 좀 최초로 본격적으로 어떤 토론을 전개한 사람이에요. 루소가. 거기서 보면 저장이 그 불평등의 기본이다.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불평등의 기본이 저장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저장이라는 게 욕망과 관련되죠. 그래서 계속 필요가 아니라 필요 이상이죠. 이건 필요 이상이죠. 이게 필요 이상. 계속 이제 필요 이상입니다. 계속 나가서 모아 하면서 이제 이게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로. 인간은 그런 이제 무한대, 욕망의 존재, 무한대의 존재입니다. 욕망과 이성이란 게 뭐 거의 같아졌고, 그 인간이 시간적 존재인데, 시간이란 게 순간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영혼과 순간은 반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순간이란 것은 아무리 작아도 시간의 실체가 있는 겁니다. 0.0001초라도 있는 겁니다. 시간은. 그래서 시간, 순간은 순간이 모여가 나중에 결국 영혼이 되죠. 우리 영혼은 잡을 수는 없죠. 계속 나아가니까. 그러나 영혼이란 게 시간이 반대에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의 연장선상에 영혼이 있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죠. 그렇게 보면 순간이 영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반대말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욕망, 시간, 무한대 영혼. 근데 뭐 니체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목적이 영혼의 핵이 마지막에 인간의 그 목적, 뭐 결과라고 할 수도 있고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흔히 뭐 영어로 그 eternal object, 그게 영원한 대상. 그게 이 영혼의 핵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 말은 영혼의 핵이라고 돌아온다고 돼 있지만은 영원한 eternal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라는 게 대상, 뭐 대상이면서 목적이죠, 목적. 사물을 말할 때는 대상이지만 인간이 어떤 그 의식적으로 대상할 때는 그게 목적이죠, 목적. 그래서 이터널 오브젝트가 바로 이제 이 영혼의 얘기라는 말이 그 이터널 오브젝트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니체는 이제 영혼의 얘기라는 말을 썼고 화이트헤드는 이제 이터널 오브젝트란 말을 쓴데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학자들 따라 뭐 자기의 어떤 그 개념의 그 체계에 따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이런 걸 잘 알기가 쉽지 않죠. 근데 영혼의 핵이라는 것은 계속 나아가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나가서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리덕션 현상학적 환원과 반대 말이지만 결국 나중에 같은 말이 됩니다. 같은 말. 그래서 이터널 오브젝트적 존재다. 이게 다 이제 일종의 욕망의 계열과 이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왜 목적이 있느냐? 인간이 왜 목적이 있어? 왜 결과가 있어?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그죠? 뭐 어떤 동기와 목적 이렇게 이게 뭐 이분법으로 되어 있죠. 왜 인간은 원인과 인과론을 따지고 왜 어떤 동기가 이제 원인의 원인과 같은 거지만 그 목적을 왜 인간은 목적적 존재입니까? 목적적 존재라는 게 결국 이제 욕망이죠, 욕망. 이 단기적, 충족되는 것은 욕구고, 충족되지 않은 게 욕망입니다. 근데 왜 이게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인간이 왜 목적적 존재인가? 사실은 인간이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시간. 시간적 존재라는 거예요. 시간적 존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면 내가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목적인지 압니까?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결과인가 알 수 있으면 시간이 없으면 시간의 선후 관계가 앞에 있는 게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 아닙니까? 시간의 동기가 있고 동기가 앞에 있고 또 목적이 뒤에 있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이 욕망적 존재라는 말과 욕망적 존재라는 말과 인간이 시간적 존재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욕망적 존재나 시간적 존재는 같은 말입니다. 욕망적 존재나 시간적 존재라는 게 같은 말이죠. 근데 이걸 뭐 이제 학자에 따라 시간을 중시하면 뭐 존재와 시간이란 말이 되고 욕망을 중시하면 뭐 그 경우에 따라 이제 권력의 의지가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한 철학자에 딱 매여가지고 마치 그 신주 모시듯 하면서 말이죠. 그 철학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은 곤란하죠. 그것은 자유자재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자유자재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욕망의 존재와 시간적 존재라는 게 이제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과연 동물과 무엇으로부터 분리됩니까? 동물과 뭐가 다릅니까? 여기 뭐 이 저장하는 존재에서도 다르지만은 동물은 저장을 별로 안 하잖아요. 물론 뭐 다람쥐 같은 경우에 뭐 그 꿀밤 그걸 뭐 저장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나 크게 봤을 때 동물들은 크게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 욕구가 충족되면 그때 이제 욕구가 해소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욕망적 존재라는 게 어디서 비롯됐냐를 이제 따져보면 사실은 그 인간을 아니 동물의 차원에서 떨어뜨릴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동물이 아닌 무슨 뭐 성결적 존재, 아주 순수하고 뭐 그냥 그 성스러운 존재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성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고, 인간은 애니멀이란 말이에요, 애니멀. 인간 애니멀이란 말이야. 그 애니멀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너무 인간한테 뭐, 순수라든지 절대라든지 이런 걸 막 요구를 하니까 뭐 인간이 참 그 억압 그러한 것이 억압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문명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그 억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억압은 주로 어디에 합니까? 마리노스키가 그 소위 트로브리안드의 그 원주민들 연구한 게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도 아주 원주민 사회에도 사실 성적 억압이 있습니다. 이 억압이라는 게 되게 이제 성적 억압이죠. 성적 억압. 인류의 문명 가운데 성적 억압을 완전히 안 하는 곳은 없습니다. 성을 억압하고 관리해야지만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야. 사회적 룰을 만들고 그래야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성적 억압의 정도가 이제 세냐, 약하냐, 이런 거죠. 특히 가부장 사회에 들어오면 이제 성적 억압이 점점 셉니다. 예. 문명사회로 갈수록 억압이 강도가 세지죠, 강도가. 근데 이때 강도가 세진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항상 그 문명의 단어는 역설적인 게 많습니다.
억압의 강도가 세진다는 건 억압을 강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수가 파퍼레이션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 그 억압을 강력하게 해야지 질서가 유지되잖아요. 질서가 유지돼. 그래서 억압의 강도가 이제 세지죠. 문명사회. 그 말은 문명사회가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억압을 하는 겁니다. 강도가 이제 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망의 근원을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 흔히 뭐 인간의 발전기가 있느냐 없냐 이렇게 이제 토론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 뭐 대체로 보면 인간의 발전기가 없다. 아, 그게 이제 주류죠, 주류. 그러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이 갖고 있는 발전기는 아니지만은 어떤 그 섹스를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난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도 동물이니까 성적 에너지가 쌓이고 축적되고 해소되고 한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축적되고 배설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주기에 따라 주기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있다고 보는 측도 있어요. 그런 측면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인간은 욕망적 존재이지만은 이 프리단 말이야. 프리. 이 말은 동물들이 이제 흔히 겪는 이 발전기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발전기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걸 의미하죠. 이때 자유는 무엇으로 붙어져? from이죠, 그죠? 뭐 이거는 뭐 해방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로부터의 자유는 그 자기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는 것과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 뭐 자유라 할 수도 있고 해방되었다 할 수도 있죠. 즉 인간은 다시 말하면 동물이 갖고 있는 발전기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해방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프리. 자유도 되고 해방도 됩니다. 해방.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의 사실은 자유와 인간의 발전기부터 해방, 자유와 해방을 달성한 것은 뭐 인간한테는 좋죠. 뭐 자유로우니까. 근데 그 자유로라는 게 저게 또 문제를 발생해요. 자유라는 게. 다 자유로우니까 자유를 제한해야 되잖아요. 모든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더불어 생각하면 다 제한을 당해야 됩니다. 그럼 자유는 제한이 아니, 자유는 자유가 아니죠. 반드시 그 뒤에 제한이 있는 거야. 제한. 뭐, 흔히 뭐, 금기라든지 어떤 제한을 둡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제한을 두더라도 일단 자유로운 거예요. 발전기 때만, 성교를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발전기로부터 해방된 것을 이제 섹스 프리라는 이제 용어로 하면 욕망이 있는데 자유로 갔단 말이야. 근데 프리라는 이 단어가 참 이중적이에요. 우리 흔히 자유. 자. 근데 그 자유는 섹스 욕망이 끝이 없단 말이야. 끝이 없는데 그럼 다 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끝이 없으면. 어떤 뭐 학자는 원시 난교라고 이런 용어까지 있는데 사실은 그 인류학자들이 오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난교 같은 건 없어요. 그 성적 억압이 강할 수는 있지만은 난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에 그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는 난교가 있다고 이제 주장한 학자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욕망이 끝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욕망이 끝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뭡니까? 제한이 있죠. 끝이 있죠. 있음이라는 게 항상 불이라는 게 없음이라는 게 있음과 관련되어 있다면 있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또 개인은 끊임없이 그 무한대, 욕망이라는 건 뭐 무한대와, 아, 수학적 무한대와 관련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근데 자유의 그 제한 없음, 이것도 뭐 같은 말이죠. 아까 설명 그대로죠. 제한이 없는데 또 있어. 자유면서 또 해방인데 또 그 평등. 이게 그 자유와 평등 항상 물려가잖아요. 물려가잖아요. 자유롭지 않으면 평등이 없죠. 자유롭지 않게 막 그냥 하면 평등이 될 수 없죠. 또 평등을 너무 주장하면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게 항상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순 관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모순 관계를 적절하게 잘 그 밸런스 버그하는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균형을 잘 잡는 사회는 꽤 괜찮은 사회죠. 그걸 잘 못 잡는 사회는 이제, 뭐 이쪽에 후진국이라 보죠. 잘 잡는 사회가 선진국이고, 그걸 균형을 못 잡는 사회가 후진국이라 보죠.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균형을 잘 잡을 필요가 있죠. 자유와 평등의 문제나, 그 욕망의 제한, 제한의 있음과 없음의 문제, 이런 건 굉장히 그 신축적으로 이제, 그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지만 그 인간의 시간의 문제, 순간이, 순간과 영혼이 반대라는 게 아니고 이게 연장선상에 있단 말이에요. 연장선이 같은 말이야, 이게 사실은. 또 이성은 욕망이다. 욕망이 이성, 이성이 욕망이다. 이래 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free라는 것은 자유롭지만 영어에 말이죠. free라는 것은 이 없다. 무를 나타내요. 예를 들면 뭐 free tax. 예를 들면 세금이 없을 때 free란 말 하죠. tax free 이런 말 하죠. 세금 면제야. 아, free라는 건 면제입니다. 무이면서 이제 면제죠. 면제는 뭐 없다는 말이죠. 결국은 면제.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이게 그 좀 이제 강하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공의나 무사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흔히 그 욕망이 가는 대로 막 그냥 젊을 때 한번 살아봐서 욕망이, 욕망이 이끌어 가는 대로 그냥 욕망대로 살아본다고 사람이 살아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타고난 거니까.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욕망은 반드시 그 말하자면 그 한계가 있는 거야. 어느 순간적으로는 또 한계에서. 그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욕망에 이끌려 살다가, 아, 욕망을 제어를 해야 되는구나. 욕망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욕망을 제어를 하면서 살아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 그 예를 들면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뭐 출가를 했다 합시다. 출가를. 근데 대개 그 출가를 하게 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욕망 때문일 수 있어요. 아무 욕망이 없으면, 욕망이 없으면 출가할 필요도 없죠. 그게. 욕망이 강력한 사람일수록 출가라는 거야. 역설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철저하게 욕망을 억제해서, 속력을 그냥 굉장히 억압애가 없는 상태로, 무와 공의 상태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게, 이 흔히 말하는 그 이제 색계라는 게, 색계, 무색계, 색계, 욕계, 뭐 무색계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 말을 하잖아요. 이 색계라는 것은 욕망의 세계란 말이에요. 욕망의 세계. 거기에서 철저히 이제 출가를 해가 욕망을 억제한다. 아주 극단적으로 억제를 하면 이제 흔히 뭐 승려 생활을 하는 거죠. 뭐 교회 뭐 신부님이나 절에 스님들이 같은 거죠. 그 사제죠. 그 사제 집단이라는 게 그러한 자기가 욕망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그 대가로 사회적 그 지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사제계급은 대체로 보면 어떤 문화권이든 간에 귀족에 속해요. 귀족. 그만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아, 당신 사회를 위해서 그만큼 역할을 하니까, 아, 그 귀족이면서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민중들이나 대중들은 존경하잖아요. 사제 계급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이제 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 섹스프리 발전기로부터 벗어난 인간이 욕망을 끝없이 확대를 하다가는 욕망이 끝없이 확대되기 때문에 거꾸로 아, 이 욕망을 제어를 해야 되구나. 아주 극단적으로 금욕을 하는 거야, 금욕을. 그것도 바로 섹스 프리에서 발생한 거야. 그게 있기 때문에 극단적 욕망을 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이 섹스 프리라는 게 오히려 이 무와 공의 일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래 보면 자유, 욕망, 자유, 있고 없음의 문제, 그것도 성적 억압, 금욕의 문제가 나오고, 결국 이 욕망이라는 건 무한대인데, 뭐 무한대는 이성과 욕망이 다 무한대야. 무한대를, 결국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러한 욕망의 무한대를 무로, 요 욕망의 무한대를, 위에 있는 욕망이 다 욕망이죠. 욕망의 무한대를 무와 공으로까지, 바꾼다. 아, 금욕을 하는 거죠. 철저하게 금욕을, 금욕을 하는 것까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인간 문화 거대한 이 생식의 문제와 그 다음에 그 욕망을 억제하는 그 종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섹스 프리, 이 발전기로부터 해방된, 돼서 드러나고 있는 거야. 아, 우리가 동물처럼 말이야. 발전기에 그냥 뭐 성교에게 그 자손을 낳고 그러면 뭐 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게 굉장히 구속인 것 같아. 발전기에 제한되니까 구속인 것 같아. 사실은 맞아. 역설적으로는 그 구속이 아니야. 아니, 발전기 되면 거기 그 순리에 따라, 도배를 하고 자손을 낳고 때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섹스의 프리가 돼버리니까 이게 스스로 막 크게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욕망이란 무한대를 무화시킨다. 무화 공으로까지 바꿔야 한다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야. 욕망이 뭐 세계를 망칠 수도 있잖아요. 패권 경쟁 저것도 일종의 욕망이거든요. 욕망인데 강대국끼리 패권 경쟁하다 뭐 핵전쟁하고 말이야. 그래서 뭐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죠. 뭐 그것도 다 욕망이란 말이야. 근데 그 욕망의 근원을 보니까 이 발전기로부터 벗어난 그 메커니즘이 작용을 했단 말이야. 섹스 프리라는. 그래서 그 욕망을 제어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 문화의 그 근본적인 패턴이야. 패턴인데,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이, 섹스 프리까지, 프리? 섹스 프리, 섹스로부터 프리하게 됐다. 발전기로부터 자유, 해방을 얻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제가 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죠? 프리 섹스라는 거 다 알죠? 성적 그 성행위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프리 섹스. 이게 뭐 선진국은 거의 뭐 일상화돼 있어요. 일상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뭐 주자의 영향이 아직까지도 있고 해서 어떤 윤리적. 우리가 윤리가 없는 나라 같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윤리가 강력한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윤리적이기 때문에 이제 막 그냥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윤리적이기 때문에 윤리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하고 또 뭐 엄벌을 하고 하잖아요.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근데 구미사회는 이미 저게 지금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섹스가 문제가 안 된다고. 아무 문제도 아니야. 노 프라브라브입니다. 우리는 프라브럼이죠, 아직까지. 그만큼 역설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인 사회 속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큰 문명의 흐름으로 봤을 때 서서히 우리도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근데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 이제 청소년들이 그 청소년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내 친구다. My friend. 이름 친구야. 근데 my boyfriend, my girlfriend 하면 암묵적으로 성교를 하는 관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 앞에서도 my boyfriend, 딸이 my boyfriend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들이 또 my girlfriend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야 이미. 근데 결국 섹스 프리가 오늘 이게 현대 사회는 프리 섹스에까지 이르는 거야. 이게 뭐 어떤 특별한 그 비도덕적인 인간만이 그런 게 아니야. 노멀한 보통 그 사람들이 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해. 보통 사람. 보이프렌, 걸프렌 이렇게. 부모한테도 이제 소개한단 말이야. 이게 당연시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그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그 문명적 억압이 여러 그 뭐 기계나 제도나 여러 가지에서 이제 억압을 하니까 어떤 그 프리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또 욕망이 강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서 프리섹스가 나왔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야. 인간이 욕망적 존재, 섹스 프리에서 프리섹스 가고 있단 말이야. 뭐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극단적 비난을 할 수도 없고, 뭐 극단적 찬성을 할 수도 없어요. 현실인데 뭐 이게. 팩트인데.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좀 벗어나는 길은 뭐 어떤 게 있느냐. 아까 설명한 거죠. 섹스 프리 발전기 업데이트에서 이제 프리덤으로 이제 가는 거죠. 프리덤. 프리덤이랄 때 덤이라는 것은 어떤 문명적 제도 같은 걸 나타냅니다. 칩덤 스테이트 할 때 추장 제도 이런 거거든요. 덤이라는 것은. 그게 프리와 프리덤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프리덤 프롬.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야. 구속하는 게 뭐가 있어? 제도가 있어. 거기도 자유를 프리덤이라고 합니다. 프리덤. 그래서 문명 속에서 프리덤이 이제 많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이 표에 보면 이제 이 사물은 띵 있음 없음. 사물이 있음 없음. 이건 이제 있다 없다. 이건 동일성과 실체성을 얘기해. 있다 없다. 사물이 있느냐 없냐. 눈에 보이는 사물이 있느냐 없냐죠. 눈과 관련이 있죠. 이렇게 보고, 결국은 이제 인간의 신체적 존재, 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이제 이런 게 있죠. 그 프리덤의 개체자 존재인데, 뭐 성적 그 발전기로부터 자유와 해방, 이래서 이제 관계적이고 상대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섹스 프리에서 프리 섹스를, 우리가 좀 이 존재론의 입장에서 재해석을 하고 어떤 그 좀 이제 성적 문란, 프리섹스라는 게 문란과 통하기 쉬우니까 그런 것으로 벗어나는 날 수는 없을까? 이런 것이 이제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인간이 시공적 존재, 영혼적 존재, 뭔가 지향성 결과 존재. 그래서 그 발전기가 없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간은 존재, 자연을 존재자로, 존재자라는 건 존재하는 것이죠. 사물로 한 거죠. 존재하는, 그렇기는 인간은 존재를 존재자이게 하는 존재다. 이게 이제 문명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연을 불완전 명사, 것. 것이라는 게 뭐 사물이죠. 이트나 띵이죠. 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명사를 붙이는 존재이다. 그 사물이 있으면 뭔가 이름을 붙여야 돼. 이름을 안 붙이면 그걸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가 없어. 이름을 붙여가 다 다스리는 거야.
문명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야. 이름을 붙이는 게 명사인데 그런 명사가 있으면 또 움직이는 동사가 있고 이래서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문명을 만든단 말이야. 명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명사가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겁니다. 명사가 없으면 실체가 없어. 그 명사가 명사가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물이 움직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삶의 그 조건 같은 게 있습니다. 조건 같은 게 있는데 흔히 뭐 존재하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제 넘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존재적 인간과 존재자적 인간을 동시에 이렇게 왕래를 해야 돼. 이 철학적으로 현상학과 존재를 왕래를 해야 인간이 자기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자기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왕래를 해야. 그 우리가 단순히 욕망은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욕망이 없으면 인간이 없는데. 그러나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자유로워졌다는데 그 자유조차도 사실은 내 자유가 있으면 남의 자유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요. 욕망이나 자유나 마찬가지야. 결국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마찬가지야. 해결점을 주는 게 아니야. 반드시 그 자유가 있으면 제한이 있고 나의 자유가 있으면 너의 자유가 있고 뭐 이렇게 상대적이죠. 상대적. 그걸 잘 조절하는 어떤 그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철학적으로는 말하자면 현상학과 존재론이 화해를 해야 된다. 화해다. 이거는 이제 뭐 의식과 무의식의 화해, 현상학과 존재의 화해, 초월과 내재의 화해, 의식과 무의식의 화해, 화해. 화해를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균형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야. 나와 너의 문제, 나와 너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인간은 그 긴장해야 되는데 그 긴장해야 된다는 게 뭐 어떤 그 뭐 위협으로부터의 긴장만이 아니라 항상 그 역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그걸 다 끊어놓고 이분법으로 끊어놓고 뭐 욕망은 안 돼, 금욕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또 그렇게 해결돼서도 안 되고 다 무욕의 존재가 되면 뭐 자손은 누가 낳습니까? 그렇죠. 재미있죠. 다 사제가 돼버리면 인간 사회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 귀족, 사제, 평민, 노예 이런 건 관계도 다 이제 역동적인 관계 속에 있는 거야. 딱 끊어가지고 뭐 그냥 너는 나, 나는 나 이래버리면 절대 사회가 안 되죠. 그러한 것은 욕망은 확실히 계급과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순순환을 해야 좋은 사회야. 이 악순환이 되면 말이야. 나중에 결국 망하는 거죠. 악순환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자유, 자기 욕망을 취하려고 하면 이제 사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면서 욕망을 조절해야 되는 이제, 존재라는 것을 이제, 얘기 드렸고요. 그 욕망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근원을 따져보면 그 발전기로부터의 자유 해방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인데 그것 자체가 또 많은 그 인간 문제를 이제 불러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프리섹스의 문제입니다. 그걸 뭐, 비도덕적이야. 이렇게 해서 뭐, 일벌 100개로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 문화 전체의 그 관계가 문화적 컴플렉시티, 문화적 복합성이 이미 그러한데 이르도록 한 거야.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사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룰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욕망의 균형점, 욕망의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간이 동물이 애니멀이라는 거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소위 그 욕망의 근원은 섹스 프리다를 얘기했고, 그것을 우리가 여하히 조절하면서 나의 욕망과 너의 욕망이 부딪힐 때 조정을 해야 되죠. 사회적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인간은 욕망이란 욕망의 존재라는 걸 설명했고, 그 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